또 게임이었냐. 아 잔인하다. 아 근데 5위는 좀 충격적이긴 한데 진짜. 야 뭐라고 해야 될까. 1등 하고 싶었으니까 이게 약간 그 기대감에 좀 더 실망감도 크니까. 맞다 도착했어. 화가 나지만 이걸로 토대로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 돼. 응. 컨셉을 얘기할까? 일단은 주제가 왕의 노래잖아. 그거에 맞는 노래를 일단 정하는 게 일단 왕 하면 등장하고 딱 이런 거지. 백성을 섬기면 그렇지. 약간 나는 그런 거 생각했어. 약간 동물의 왕. 우리가 온팀 오프팀에서 뭔가 그 무리에 대립이 일어나고 싸워가지고 한 명의 왕이 되는 거야 여기서.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좋아 좋아. 동물의 왕. 아니면 재영이 크롬프를 살리려면 고릴라 왕. 재영이. 나 뭐? 킹콩. 영화 킹콩 왕.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것도 생각했는가? 괜찮은데? 괜찮은데? 아 지금 웃기려고 한 거 아니지? 아니 근데 진짜. 아 진짜. 킹콩. 아 리얼이야? 어. 아 그래? 아 뿜. 아 뿜. 나는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. 다 얘기해봐. 아, 다 얘기? 몬스타엑스 선배님의 이제 엘리게이터. 아, 늑대왕. 그것도 있고 해적왕이나 이제 뭐 굳이 따지자면 해군 그런 느낌도 괜찮고. 요번에 해군 약간 이런 컨셉 얘기해서 생각난 건데 그 샤이니 선배님의 에브리바디. 오. 되게 노래도 좋고 뭔가 터지는 퍼포먼스에. 그치 그치. 아, 그리고 보컬적인 부분을 굉장히 살릴 수 있는. 그치. 음역대가 좀 높잖아. 맞아 맞아 맞아. 그러니까 하는 이만 못할까봐 나는. 근데 지금 다들 에브리바디 괜찮은 거야 노래? 나 괜찮은 거. 그럼 일단은 곡은 에브리바디로 가자. 그래. 정해놓고 그냥 컨셉을 한번 정하자 우리. 나 영감 하나 얻었어. 진짜. 샤이니 선배님 에브리바디 하면 진짜로 해군 컨셉, 공군 컨셉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무조건 들 거야. 근데 그거를 바꿔서 악마, 응, 마왕, 악마 드래곤. 갑자기 봐봐. 완전. 그리고 사실 여태까지 숨기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공개를 조금 제대로. 오 괜찮다. 그럼 할 때. 와 괜찮다 괜찮다. 제가 이제 데뮤직이 끝나고 나서 아 이거는. 우리가 뭐 이미지 이런 걸 생각할 게 아니라 무대에 어떻게 쏟아붓냐가 중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 또 처음 노출을 또 다짐하게 됐습니다. 에브리바디 한다면 진짜 밝은 것만 딱 생각하면 이거에서 한 방 먹을 수 있는. 그치 그치 그치. 오늘 오프는 전진밖에 모르는 팀입니다. 일단 뒤는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의 일들을 정말 하나하나씩 깨가면서 성장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무대를 통해서 정말 5위에 머물 수 있는 팀이 아니라는 걸 꼭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오프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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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프 사랑해주세요. 이제 시작이다. 우등자 우두구등자. 진짜 힘내지 마. 놀아봅시다. 또 멋있을 거야. 다 어떤, 멋있는 거예요. 아니 어떤 멋있잖아 벌써부터. 아. 그리고 또 온앤오프 분들은 편곡은 진짜 믿고 듣죠. 아. 온앤오프 분들 편곡은 우리가 이 다음이죠. 아, 자극 좀 받아야겠다. 나한텐 자극이 필요해. 특이한 리액션. 난 이미 이 대형에서부터 뭔가 느껴져. 여기도 심상치 않으셔. 여기도 이거 멋있을 각이야.
왕관인 것 같은데? 이거 왕관 썼어 이거는. 와 편곡이 대박이네. 와. 장난이다 장난이다. 말했죠 진짜 편곡은 끝이라고. 진짜 저는 믿고 듣는 편곡이에요. 미드편. 배웠다. 편곡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. 나는 지금까지. 편곡 너무 잘. 나는 지금까지. 나도. 아마 다 똑같을 것 같아. 아 진짜 재영이 크롬 팔 줄. 어우 다 쏟아 부으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진짜. 저 그리고 이거. 여신 선배님. 동건이 형.
어딨어요? 빨리 빨리 렛츠고! 동거야! 동거야 형님 비교 잘 만들어주세요. 나이스! 고생했습니다. 감사드리고 앞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솔직히 무대에 대해서는 후회 없이 하고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솔직히 무대에 굉장히 후회 없이 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높은 순위 받고 싶습니다.